역할을 위해서 촬영 도중에 쇼커트로 변신을 하셨어요, 문소리 씨가. 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어 머리카락을 자르는 그 순간부터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. 그 변호사 시절에 굉장히 정리 안 된 빗자루 같은 긴 머리를 내 막 묶고 아니죠. 근데 그 머리가 이전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여줬던 서울대작전에서 제가 굉장히 제 머리를 직접 펌을 해가지고 길게 이제 김추자 씨 스타일로 나왔었는데 그 머리를 그냥 그대로 방치한 버전이었거든요. 그 파마가 풀리면서 세계관을 이어가는 건가요, 혼자? 아니요, 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제가 작품이 뭐 이어지니까 그냥 네. 머리를 가만히 놔뒀더니 그냥 빗자루처럼 긴 그런 머리가 됐었어요. 그래서 그 머리로 가고 싶었으나 촬영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어쨌든 중간에 자르고 뭐 가발의 도움도 받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 긴 머리를 자르는 씬은 그 메이크오버의 거의 정점인 씬이었죠.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그 정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후로 처음 네 거의 15년 만에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라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는 그 사진도 찍고 네, 좀 각오가 남다른 장면이었죠. 정말 오경숙의 쇼커트와 함께 신경의 변화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두 분 살짝 놔줘봐 주시겠어요? 네, 너무 좋습니다. 보기만 해도 두 분이 만들어갈 퀸메이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앞쪽을 봐주시고요. 예. 우린 지금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.